전에 ASMR 첫 시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잖아요. 제가 이거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. 근데 의외로 참 관대하시기도 하지. 저의 ASMR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보시더라고요. 도대체 손은 왜 이러는 거냐고. 그냥 뭔가 음을 짚는달까? 이렇게 해야 제 맛이 살더라고요. 오늘도 역시나 준선만 간신히 그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 자신이 수고했다는 의미로 상을 주려고 합니다.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. 두둔. 짜잔. 보이십니까? 이 천국의 음식 뉴텔라입니다. 거기다가 이번에는 저번에 제가 너무 땅콩을 맛있게 먹어서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땅콩을 준비해봤어요. 까만 땅콩이라고 하네요. 구운 땅콩인데 이거는 그냥 껍질째로 먹는 거래요. 그리고 저번에 땅콩 먹을 때 뭐가 먹고 싶다고 했죠? 맥주! 맥주입니다, 여러분. 맥주. 맥주를 준비했어요. 얼마나 아름다운 한상입니까? 세상에. 아,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. 먼저. 잠깐만 기 좀 할게요. 이 행복을. 너무 좋다, 진짜. 진짜 너무 좋다. 연관 것들을 모아드릴게요. 이 사물을 이용해서 많이 소리를 내시더라고요. 이 상자가 있으면 반복적인 소리를 내는 게 관건이에요. 이 집 땅콩이잖아요. 보세요. 이거를 이렇게 막 굴리더라고요. 그분들은 진짜 엄청 프로페셔널. 해볼게요.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ASMR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
손목 아파. 자, 이제 땅콩 됐고. 아, 이것도 있다. 병투 들이는 소리도 있어요. 마이크로 때 고정을 해야 되지. 쓰시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땅콩 먹을래? 사실 제가 좀 정신이 없거든요. 퇴사를 하고 유튜브를 해보겠다는 결정을 내렸고, 그 결정을 옳게 만들고 싶어서 지금 사실 막 조바심을 내가면서 영상을 만들고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막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진짠가 현실인가 라고 느껴질 만큼 좋은 반응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막 5번, 6번 댓글 읽어보기도 하거든요.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지?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해본 편인데요, 이렇게까지 뭔가 정말로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, 이거는 정말로 잘 해내고 싶은 것 같아요. 발전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. 이번 집 ASMR도 얼마나 발전했어. 병도 두들기고, 그쵸? 그러면 발전하는 유튜버에게 상을 줄까요? 발에다 고정을 시켜야겠어, 마이크를. 오기에 흉해도 미안해요. 어쩔 수 없어. 먹어볼게요. 어머, 이거 소리 너무 좋다, 그쵸? 잠깐만. 초코잼을 여기다 맥주까지 마시면 얼마나 행복해지는 거지? 잠깐만. 극락이구나. 와, 딸기. 와, 진짜. 여러분, 행복이 별거 있나요? 지금 이것이 행복입니다. 마지막이니까 잔 등급 짜서. 아, 상극? 다시 상극. 내가 딸기에
나는 오늘 하루에 대한 상을 충분히 받았어, 정말. 여러분, 그러면 우리 맥주 원샷 하고 잠에 들어봐요. 시험.